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이 몇 살이에요? 하나는 초3이고 둘째는 유치원 다녀요.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유난 떤다 그럴 거예요. 워킹맘 때문이란 소리 듣기 싫어서 더 잘하고 싶은데 이게 힘드네요. 무엇보다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고요. 그렇다고 일 그만두기도 그래요. 내가 벌면 지금 선생님보다 한 단계 더 좋은 선생님 구할 수도 있고, 정작 제대로 뒷바라지 필요한 상황에서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. 요즘은 엄마들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는데 워킹맘은 정보 얻을 데도 없고 소외되잖아요. 애들은 엄마가 커뮤니티에 못 끼면 친구도 못 만들고. 내 새끼가 나 때문에 친구도 못 사귀면 어떡해요? 내가 고생해서 우리 애가 좀만 더 잘 될 수 있으면 그것만 보고 사는 거죠. 너무 애쓰지 마. 너 힘들 거야. 모든 걸 다 해주고도 못 해준 것만 생각나서 미안해질 거고 다 네 탓할 거고 죄책감 들 거야. 네가 다시 들어가는 것도 모르는 거야. 인생이 전부 노란색인 거야. 노란불이 그렇게 깜빡이는데도 너 모를 거야. 아이 행복 때문에 네 행복에는 눈 감고 살 거야.